문제는 읽어봤을 테고, 요 부분에서는 얘가 이제 정사각형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여기도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는 여기가 이거분의 이거 개념인데, 여기에는 점이 없으니까, 이거분의 얘가 2분의 1이다 해서, 여기가 1의 비를 가지면, 얘가 2의 비를, 여기가 2, 얘가 2, 얘가 2의 비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고. 맞죠? 그러면, rn 플러스 1에서부터 qn 플러스 1까지,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pnqn에 대한, pnqn은 여기죠. 여기서까지는 pnpn 플러스 1인데 얘가 얘랑 같습니다. 다 2대1의 비를 가지니까 가 자리에는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는 쉽게 알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러면 pn 플러스 1에서부터 qn 플러스 1까지 이 전체는 pnqn에 대해서 pnqn이 여기죠. 여기에 대해서 2분의 3의 비를 가질 테고, 여기를 뭐 3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1, 2를 합한 얘를 3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요 전체 길이는 2분의 3이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2분의 1만큼. 문자가 안 보이네. 이 식에서 알게 된 게, 여기서부터 pn 플러스 1에서 qn 플러스 1까지 길이랑 pn, qn의 길이의 비가 1.5배의 관계 있어요를 알게 됐잖아. 그러면 p의 n 플러스 1, q의 n 플러스 1은 2분의 3의 pn, qn이에요라는 등비슬 관계에 있다는 형태를 알려주는 거잖아. 요 길이에 대해서 2분의 3배 하면 그 다음 pn, qn 길이가 돼요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초항이 1이고 얘를 수열로 이거를 뭐 an 플러스 1이라고 보고 얘를 an이라고 보면 공비가 2분의 3인 거고 초항이 1이라는 걸 알려준 거고 초항은 여기서부터 얘가 1이니까. 그러면 PNQN의 일반항을 물어보는 거죠. 일반항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3이니까 얘는 그냥 2분의 3의 n-1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정사각형이라서 PN에서 PN 플러스 1까지 가는 거랑 PN에서부터 QN까지 가는 거랑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PN에서 QN까지 가는 길이랑 PN에서부터 PN 플러스 1까지 가는 거랑 똑같다는 소리잖아요. 여기에다가 1 대입하면 시그마 pn 플러스 2를 1 대입하게 되면 요게 뭘 의미하냐면 얘랑 지금 같다는 이야기니까 1 대입하면 p의 1에서부터 p의 2까지 2 대입하면 p의 2에서부터 p의 3까지 이거를 더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n-1까지 가게 되면 p의 n-1에서 pn까지 쭉 연결하게 되면 P1에서 P2까지, P에서 P3까지, 3에서 4까지, 4에서 5까지, N에서 N 플러스 1까지가 아니라 PN까지겠네요. 여기서 5까지, PN까지 길이는 얘를 시그마로 쭉다 더하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1에서 N-1까지.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 요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2분의 3의 빼기 1이 되고, 초항은 1이니까 됐고, 얘는 2분의 3의 n-1의 -1이 되는 형태가 다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를 옆에다 적어야 되겠다. pnp의, 아, 여기는 pn-1.
여기 2분의 1이니까 이거 올라가서 2에 2분의 3에 n-1-2 뭐 이런 정도만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OQ, O랑 QN, PN의 삼각형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PN이랑 P1, PN이랑 이걸 물어보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레렸고 여기도 수직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 그러면 O에서부터 PN, QN 이거 주황색 삼각형 넓이 물어보는 건데 얘가 바닥이랑 평행하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O가 아니라 P1으로 땡겨도 상관없지 않겠나. 그럼 P1으로 땡겨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기는 이 노란색 삼각형이 노란색 삼각형이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O랑 QNP의 넓이랑 똑같을 거니까 얘를 계산을 하자. 방금 우리가 이거랑 요거는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는 형태니까. 돌려서 생각을 하면 PNQN의 길이는 PNQN 길이는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PNQN 길이는 요거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는 나 자리에 있는 거 그대로 여기다 밑에 적을게요. 2분의 3에 n-1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P1에서부터는 여기서부터 PN까지는 방금 구한 이 수열의 합이 요 부분이 요거가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이 자리에 얘를 다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 2에 2분의 3에 n-1에 -2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표현은 다 됐고 계산하면 되겠죠. 가에 알맞는 게 2분의 1이다. fn이라고 할때 f가 나에 대한 식이었죠. 여기다 적을까요? FUP는 F3입니다. 여기에다 3 집어넣으면 2분의 3의 2승이니까 4분의 9가 되고, 그 다음에 G에다가 8P는 G에다가 4 넣으세요인데, 여기에다가 4 넣으면 2분의 3, 3승, 8분의 27, 4분의 27, 4분의 4분의 27, 4분의 8, 4분의 19, 4분의 19. 그 다음에 둘을 더하세요니까 4분의 28 되죠. 그래서 합하게 되면 7이 되겠네.